인생은 해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해석이 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의 기준이 뭐냐? 진리에 입각한 해석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마치 안경과 같아서 그것을 눈에 끼고 사물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삶을 해석할 때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타당하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해석을 내릴 때 우리 인생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해석해서 내가 소화만 잘 시킬 수 있으면 그 고통도 그 사람의 자원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클수록 잘 소화만 시킨다면 그것이 더 큰 자원이 되고 그 자원은 그 사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그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주 심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리는 것이고 결국은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고통도 없는 밋밋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삶에는 가슴을 저리는 행복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계곡이 깊어야 봉우리도 높은 것이 인생살이 속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질과 모양과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과 추측은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은 그것이 없죠.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추측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추측이 무성한 사회, guess-oriented society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보다는 자기가 해석한 것을 말한단 말이죠. 먼저는 사실을 말아놓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아 사실이 어디까지구나 알게 되고 나머지는 저 사람의 해석이구나.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 해석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주장하면서 대화를 풀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다 자기 추측과 해석부터 말해놓고 나니까 진실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숙하지 않은 문화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으로 있을 때 아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참모들의 보고 내용인데 참모들이 많이 있지만은 알고 싶은 정보를 물어보면 자기 정보,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또한 제법 열심히 있어서 자기 정보를 잘 파악한 참모들은 보고를 하라 그러면은 자기 생각부터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사실만 정확하게 보고해. 판단은 내가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들은 자의 고백,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시대의 고민을 가지고 나가서 묻고 대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시대요. 전쟁의 소용돌이요. 나라는 어지럽고 질서는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역사의 질문이며 모든 인류의 질문이고 오늘 나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지.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째는 왜 이 나라에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고통을 아시나요? 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의 문제지. 그러니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만 생각했지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는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허락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요. 나와 내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선지자는 확인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답이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자.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적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적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은 못 믿어도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는 쓰는 존재들이에요. 소위 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쳐들어오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더 강해져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나는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에게 복을 준 것도 아니다. 내가 저들의 신보다 무능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막대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몽둥이다. 그런 말. 내 심판과 분노의 도구일 뿐이다. 일시적인 도구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나의 막대기인 것을 모른다. 자기 힘으로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강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강해진 줄로 알고 교만에 빠져서 폭력과 약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막대기에 불과하다. 세 번째,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들 원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것이고 저들은 영원히 번영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저들의 막대기 역할이 끝나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심판 후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몰라서 그렇지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둬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더라. 그 죄 많은 것을 깨닫고 놀랐어요.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망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진실한 기도지. 그게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지금은 캄캄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신속한 회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 거죠?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백성, 죄 많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진노를 다 받고 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때리시더라도 견딜 만큼만 때려주세요. 왜냐하면 맞아 죽으면 누구 좋으라고 때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치시는 건데 맞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처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의 결심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18절. 동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을 해요. 이제 기뻐하겠다. 지금 형편이 어떤데요? 16절에 보면 적군이 공격하는 소리에 놀라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17절에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내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17절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고 가진 돈도 없고 빚쟁이는 달려오고 사람들은 저 사람 망했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런 얘기.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깜깜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난 그럼 뭘 믿고 살지요? 이젠 뭘 믿고 삽니까? 19절이지요.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기에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슴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없어요. 사자가 으르릉 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 있는데 사슴은 높은 곳으로 다닙니다. 맹수가 쫓아오면 높은 곳으로 피합니다. 높은 바위를 뛰어다니며 위험을 피하고 고고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슴이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박국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 질문이죠. 자기 감정에 붙들린 질문들 말이요. 그런데 언제 이런 질문이 이 터질 듯하게 많은 질문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은혜를 받으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타출을 받을 때 믿음을 회복할 때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질문이 끝나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 속의 기쁨이 말라버리고 실망의 한가운데서도 주님 자신이 나에게 당신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모든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절대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인 것이죠. 신학자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가까이 간 사람이냐? 기준은 뭐냐 하면요. 어디까지 감사하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의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추대하잖아요. 성자 추대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 희생했어도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성자가 못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의 삶에 항상 기쁨의 흔적이 있었는가? 날마다 기뻐하는 삶의 흔적이 없으면 절대로 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대요. 기독교인은 삼보가 있어야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삼보. 첫째가 뭐냐면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바빠.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요. 바쁜 세상에. 잘 믿으려면요, 바빠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첫째는 바빠. 바빠요. 바쁩니까, 여러분? 바쁘게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뻐야 돼요, 기뻐. 복음의 내용을 진정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면 세 번째 예쁘게 되어 있어요. 어디 봅시다, 한번. 예쁘세요? 반드시 예뻐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지요? 어떻게 추수감사절이 생겼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사람들이 떠나죠. 110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절반의 사람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통나무를 찍어다가 오두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종자들은 토양이 달라서 다 죽었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약간 추수했습니다. 옥수수 몇 마리 그들이 가진 전부요. 그들은 정말로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값싼 들판을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구해다가 그 옥수수를 앞에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어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기원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그 속에서 감사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했던 것. 그래서 그때의 감격이 너무도 크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이 날을 국경일로 선포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표현되는 삶의 일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진정한 인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은 감사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감사할 때 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다. 내 인격과 영혼이 구원됩니다. 어떻게? 감사는 나를 작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것저것 때문에 부풀어버린 내 인격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나는 일개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아집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병들어 있던 인격이 감사할 때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기를 치유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다.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면은 상대방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진실함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많을 때 사회가 구원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영적인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겠어요? 감사하는 자가 주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말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몇 분하고 시흥에 있는 창조자연사박물관을 다녀왔어요. 문화탐방으로. 근데 거기서 아주 참 귀한 것을 봤어요. 여러 종류의 돌들을 모아서 유리관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을 그 돌에 비추니까 말이죠. 돌이 각자의 빛을 발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그 돌들이 각각 그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속에는 말입니다. 그 돌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주님이 주신 각자 자기의 색깔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그러나 특별한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발휘하듯이 부활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부활의 빛 가운데서 찬란히 빛나게 될 겁니다. 7, 80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내 사명 잘 감당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내 색깔을 잘 발휘하다가 부활의 그날에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삶을 원하지요. 그러나 아니옵시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그때마다 나의 색깔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찬란히 빛나요.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은 다 다르습니다, 지금.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죠. 오늘이 추수감사절에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분명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이 감사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